행복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노래하는 음유시인, 음유치유사 우리 임용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12월 연말이면 우리 임용님의 KBS 단독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몇몇 언론사가 특종으로 우리 임용님 콘서트가 대면 공연으로 진행될 거라고 특종을 내놨습니다. 근데 제가 더팩트의 강일홍 국장님이랑 인터뷰를 하다가 더팩트의 강일홍 국장님도 대면으로 얘기를 했다가 다시 한번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아본 결과 이번 공연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로는요, 임용님의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주고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녹화 공연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상황에 따라서 라이브로도 진행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 씨 소속사에 확인 전화를 해봤더니 이번 공연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벌써 녹화를 준비하고 많은 컨텐츠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보시고 싶었던 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서도요, 더 많은 영웅시대, 더 많은 시청자들은 아무래도 녹화 방송으로 보면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지금 확진자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과 시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물론 KBS나 다양한 방송사에서 위드 코로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는 많은 녹화에 일부 시청자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임용님 콘서트는요, 이미 그 전에 기획됐고 또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일홍 국장님과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인터뷰에 앞서서 한 언론사가 단독으로 내놓은 뉴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경제에서 내놨습니다. 단독 KBS 임용쇼 대면 공연으로 본다. KBS가 송년특집으로 준비 중인 가수 임영웅의 단독 콘서트 We Are Hero 임영웅이 방청객과 함께하는 대면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KBS 고위 관계자는 본부와 통화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발맞춰 쇼 프로그램에 방청객 입장 여부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가수 임영웅의 공연 역시 방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가 지난해 추석 방송한 나훈아의 단독 콘서트 대한민국 어게인 특집쇼와 올해 추석 전파를 탄 심수봉의 피어나라 대한민국 특집쇼는 관객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의 보조를 맞춰 방송에서도 변화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ETV, 불후의 명곡, 뮤직뱅크, 1TV, 열린음악회도 방역 기준에 맞춰 제한적으로 방청이 가능합니다. 이 관계자는 방청객 관람 때는 마스크 착용, 떼창 및 함성, 기립금지 등 방역 기준을 엄수할 예정이라면서도 방역 때문에 자제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의 1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입장시킬 경우 500명 미만의 콘서트 및 팬사인회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 규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하에 가능하며 공연장이 아닌 체류시설, 야외에서의 공연은 불가능합니다. 중대본은 6주에 걸쳐 위드 코로나 1단계를 시행한 뒤 2단계, 3단계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이 보도도 사실에 입증한 보도일 겁니다. 그런데 KBS 고위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KBS에서 32년 동안 방송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임영웅 씨 특집쇼 같은 경우에는요, 고위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이 브릿지 경제 언론사 외에는 임영웅 씨 공연이 대면으로 한다고 나온 뉴스가 없습니다. 물론 탑스타 뉴스도 이 뉴스를 달았지만서도 브릿지 경제의 뉴스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일홍 국장님과의, 자 그러면 강일홍 국장님의 단독 인터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일홍 기자님, 네네. 그 우리 임영웅 씨의 KBS 연말 콘서트, 근데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요, 네, 대면 콘서트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대면 콘서트 형태를 많이 기대하고 있고, 네네네. 실제로도 뭐 다른 멤버들은 대면 콘서트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하고. 네. 근데 이번 임영웅 콘서트는, 네, KBS가 나훈아 심수봉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어떤 시리즈 형태인데요. 네네네네. 아직은 위드 코로나라 해도
사람들을 체육관 같은 곳에서 크게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최상의 콘텐츠를 뭐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대 대면 콘서트도 중요하지만 사전 촬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활용해서 전 국민이 TV를 통해서 다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 온라인 형태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한 그냥 라이브 콘서트 개념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임영웅 씨의 수많은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는 네. 미리 녹화도 하고 또 새로운 영상도 많이 보여주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일날 콘서트 형태를 하는 거는 뭐 KBS 홀이라던가 아직 장소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큰 공연장에서 할 거예요, 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당일날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비대면 형태로 또 콘텐츠 훨씬 더 탄탄해진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TV를 통해서 뭐 같은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툭 튄 대면 콘서트, 물론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대면 콘서트 하면은. 근데 전 국민, 전 시청자, 영웅시대 모든 팬들이 한꺼번에 다볼수 있는 그런 TV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비대면 형태로만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아쉽지만 저도 더 많은 콘텐츠를 많은 시청자들이 또 영웅시대가 즐기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미리 녹화 촬영하면서 온라인 콘서트로 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들도 해보니까 온라인 콘서트가 의외로 장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나훈아 씨, 심수봉 씨까지도 그렇게 했고, 올해 이제 뭐, 이제 한달안 남겨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방송이 될 건데, 올해 마지막을 임영웅 씨가 그런 방식의 그 시리즈의 정점을 방점을 찍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소속사랑 또 통화도 하셨고, 네네네. 그리고 요게 이제 또 사전 촬영해야지 우리 입장에서 볼거리가 많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훨씬 볼거리가 많습니다. 아유,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해 주신 우리 강일홍 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이버에 강일홍 국장을 검색하면요. 강일홍 기자의 기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강일홍 기자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요. 구독, 응원하기가 있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혹 마음에 열기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임영웅님의 공연을 대면으로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전을 요하고 또 임영웅님의 다양한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게 녹화로 진행되는 게 훨씬 더 임영웅님의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임영웅님의 매력을 더욱더 또렷이 볼수 있다고 저는 반기는 편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서도 그러나 이 또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은 KBS에서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 놓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현장 녹화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화면 영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공연은 대면 공연이 아닌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차후에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여러분에게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임영웅님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영웅님 최고인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임영웅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웅시대 한분한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웅시대 최고, 임영웅 최고, 더 팩트 강일홍 국장님 최고입니다.